하기만 해. 머리 색깔부터 막. 그 다음날 하루 그냥 바로 다 바꿔버렸어. 이렇게 해갖고, 요 한쪽을 찍어 놓는 거야. 아직 딱 찍어 놨고, 이거는 한 거. 여기는 안 한 거. 늘어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우리는 수평이기 때문에 얼굴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 나이 먹어서 다 여자는 예뻐지고 싶은 게 소망인데.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디톡까지 하면은 거기다 이제 히어로크린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피부에 잡티와 그쵸? 주근깨 이런 것들을 주름. 칙칙함 칙칙함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해독을 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다 빼내는 지금 거. 그래봤자 1분 지금 이제 3분 이제 7분 한 거야 7분 진짜 지난주 뵀을 때보다 확 바뀌었더라고 확 바뀌었지 그래서 저는 그냥 쉬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런가 보다 했지 아니지 우리가 또 이게 이거 지극정선을 지금, 했구만 그럼 지극정선 모델을 만들래니 이게 봐 이게 안 하면 안 나가 그래 화장품 하는 것보다 100ml짜리 미스트 해가지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거 하면서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하는 거야. 여기도 늘어졌던 피부가 이게 함으로써 당겨지는 거야. 당겨지는 거야. 이쪽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긴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이쪽 해놓고 찍어놓고 반쪽을 보여주면서 이쪽도 맞아. 변해가는 모습으로. 다크 서클도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없어져. 신기는 피부가 맑아져. 지금 그냥 너무 고생해서 얼굴이 칙칙해진 거거든. 이거는 이제 고주파로 하니까 고주파에다 또 이것까지 하니까. 그렇다고 뭐야? 우리가 큰 돈 드리는 거 아닌데. 몰라 뭐 일주일만 딱 7월 지금 우리 4일째지? 그지? 4일째 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 그 괄사하시는 분이 제조사 파는 거죠? 얼마 소비자가? 이게 원래 45만원 소품 가격이 45만원이야. 눈한테 들어오는 거는 지금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예. 저희가 대폭 할인가로 공급해드립니다. 예. 소비자 가격 45만원. 예, 우리 영웅몰에 있습니다. 영웅몰. 영웅몰에 이거를 판매하겠습니다. 그것도 페이로도 판매하겠습니다. 그렇죠. 페이를 살려면은 특판을 하셔야 되죠. 이거 봐봐. 여기 완전 소리 나지. 오, 진짜 여기 눈 밑에가. 완전 여기 까먹게 싹 없어지잖아. 그지? 이쪽은 탱탱해서 조금 좀 처진 게 딱 느껴지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오랜 시간이 아니잖아? 딱 7분에서 7분도 안 됐어, 지금. 3분에다가 5분밖에 안 된 거야. 하루에 20분씩만 하면. 우리 이제 60대가 이제 50대가 되고 40대까지도 바라보고 한번 도전하는 거죠. 예. 이게 성공하면 그냥 모델로 아주 모델로 대폭 전성 모델. 저 영웅몰의 모델로. 이거 봐봐. 전성 모델. 이쪽 완전 차이 나잖아. 예, 전성 모델 되는 거죠. 예. 자. 예쁘게만 만들어 주세요. 사진을 딱 찍어 놓고 그다음에 이쪽을 마저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눈 밑에가 벌써 이렇게 아주 육안으로도 확 차이가 나는군요. 네, 이거 이제 이거 뭐라고 화장 뭐 크린수 크린수로 하니 이 검은 버섯도 다
세균도 박멸되고 얻었던 물도 먹어야지. 네, 피부에 있는 노폐물도 이제 제거되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뭐 한 40대로 보이는데요? 60대 아줌마가? 내 머리는 무시 50대인데? 저번에 진짜 우리 몇 년 만에 뵀잖아요, 토요일날. 네. 그때는 진짜. 맨 할머니가 왔어. 그리고 짐 옮기고 그냥 뭐. 힘들어서. 예, 네, 그래서. 짐 옮기는 날 봤잖아. 그날이 일요일이요. 그니까. 지난 일요일이요. 예, 예, 내일이 그때. 딱 일주일이요. 그래서 그때 그 버스 정류장 서 있는 모습은 40대인데, 아까 타실 때, 아이고, 우리 누님 몇 년 만에 그냥 폭삭. 할머니가, 할머니가 되고 계신데, 오늘은 다시 예전의 모습이 돌아왔어요. 10년 전의 모습으로? 네, 10년 전에 진짜. 그때 10년 전에 네,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로 딱 보이잖아, 벌써. 그래서 이제 여기서 40대만 되면 이제 성공한 거야. 이 영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홍보해서 언제든지 찾아오게 유도하시는 거지. 연락 주시면 비법을 우리 이양순 누님께서 비법을 전수하고 직접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또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관리. 이건 진짜 돈도 안 들어가고 사랑만 살아. 서로 저 이게 품앗이로 이렇게 교대를 하면 되겠네. 서로 품앗이로 교대. 품앗이로. 네. 우리 또 우리 히어로 크린으로. 이거를 내가 이거 강대뼈 있는 사람들은 수술해도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갖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땅 해줘가지고 강대뼈가 딱 없어졌어. 그래갖고 그때 대박이었지. 예? 강대뼈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거든. 또 불빛이 아주 은은히 시간별로 변하니까 그게 또 체크가 되네. 그치. 야, 이거 진짜 이걸로 하니까 좋네. 저기, 세균도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화장품으로 할 때보다 끈끈한 같은 것도 없고, 그죠? 끈끈한 것도 없고. 야,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새로운 발견을 했어, 우리 히어로 크린으로. 얼굴 마사지에 또. 야, 진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하시다니. 근데 이제 그때는 이걸 안 썼잖아. 크림만 썼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 쓰고 변하면 이제 진짜 네, 그렇죠. 더. 네. 그지?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 기계 자체에서 네, 그렇죠. 그냥 맨 얼굴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휴대용 그거 갖고 다니면서 네, 뿌리면서 네. 이제 왜냐면 진짜 검증되지 않아도 화장품 같은 거 잘못 쓰면 또 피부에 그래서 그렇지. 영향도 주는데 이 히어로 크린은 그냥 천연 크린수니까 오히려 얼굴에 도움이 되니까 야 이것도 새로운 발견. 이제 6분 끝난 거야 이게. 와 아까하고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딱 보면 한 5년은 젊어졌다 아까 하기 전보다. 역시 이 피부는 이 자연적으로 그럼 이렇게 이걸 뭘 수술해서 그렇죠. 째고 예. 보톡스 바르고 보톡스 바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게 피부도 이렇게 사랑으로 사랑이 사랑과 정성이거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이거 봐봐 아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지? 딱 느껴졌어. 그러니까 다시 피부는 재생이 되는 거야. 얘가 여기가 싹 끓거든. 그러니까 지난주 진짜 제가 칙칙했어. 딱 뵀을 때하고 지금 눈 밑도 다크서버 시커멓고 그러니까 근데 나 이제 티토까지 해갖고 몸을 완전히 그렇죠. 만들어 얘는 예. 몸매가 예쁘거든. 기대됩니다, 누님. 몸매가 예쁘니까. 제가 오늘날 올라올 때 사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네. 제가 오늘날 저녁 때 가지고 올게 테니까. 나도 한번 하긴 해야 돼. 같이 해야겠다. 나 한 번 하고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 다 치우고, 네. 찜질복 딱 입고, 이 안에서 마사지 해주면서, 또 화장실 급하면 또 쫓아가고, 디톡스도 하면서.
근데 이제 땀이 나니까 더 좋지. 그렇지. 그 기다릴 때 지루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거 하면서 시간 때우고 이거 치료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 원래 그 그래서 거기 아까 그 영상 보듯이 통을 갖다 놓은 거야. 그 통 속에서 쉬라고 열로 열 따뜻하게. 근데 이제 저 기계도 있으니까 등 여기 등 그것도 다 하고 되니까 저 침대가 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어제 봤어. 쓰리 침대. 네. 여기서 이거 프로그램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국 지사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장비랑 그렇지. 인테리까지 쫙 해가지고. 그래서 피부 크린 센터를 만드는 거지. 뷰티 크린 센터 뷰티. 그 이제 망원동에도 찜질방 혼자 들어가는 찜질방이 있잖아. 네. 그래서 거기도 뒤쪽해도 해. 그래. 화장실 거기 있으니까. 안에 있을 거예요. 샤워실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성공적이면 거기도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겠고 원장님도 지금 나랑 뭘 하고 싶어서 자기는 살려주길 원해서 그리고 이런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문의가 오면 가장 가까운 데로 가서 상담받으라고 하면 되니까 또 신기 말 잘하겠다 얼마나 좋아 모델이 되면 자기가 해지발라 되는 겁니다. 봤지?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거 봤지? 봤냐고. 시커먼 피부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거 총 지금. 이걸 하니까 훨씬 좋네. 그럼 한 4회 했다는 건가? 4회? 4회. 오늘째 4회. 아, 매일 하고 계신 거야? 매일 했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그리고 확실히 진짜. 저 화장품보다 이제 우리 히어로 크린 속 훨씬 낫죠. 예. 훨씬 낫네. 그래도 미끌미끌해. 아니 미끌미끌한데도 미끌미끌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 어, 그렇죠, 그렇죠. 저 화장품은 이게 화학품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그렇지. 근데 이거는 피부가 지금 맑아지는 거. 그렇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주 우주로 이쪽이 뭐 튀어나왔다면 이쪽을 좀 더 집중을 해주고 이쪽이 좀 튀어나왔다면 이쪽을 더 집중을 해주고 그러면서 내 얼굴을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만 만들어져. 얼마나 지금 60대 할머니가 네, 지금 50대로 됐어요. 지난주하고 진짜 이거는 다른 사람으로 보여. 내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큰 거울을 자주 보거든. 오, 얼굴이 뽀얘. 내 얼굴이 칙칙했던 게 그걸 느껴. 하루하루 틀려지는 거지. 정성이 물론 기계도 좋겠지만 마음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맞아요. 정성이 그쵸. 더 간절한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밥을 놓고 밥을 두 개를 놓고 이 밥은 계속 넌 밥 맛없어 맛없어 막 계속 그러고 이 밥한테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이 밥은 안 썩는데 이 밥은 썩는 거야.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우리가. 말을 그래서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리가 뇌에 영향을 주거든. 소리로 다 치료하고 네. 또 그 저기 뭐지 그 향으로 또 치료하는 그렇죠. 거야. 냄새. 그래서 냄새 그 향으로 네. 그래서 내가 담배 냄새 이런 거 맡으면 머리가 휙 돌아가는 거야. 아 싫으니까. 그리고 열이 확 나버려 짜증이 탁 나버리는 거야. 그쵸. 근데 좋은 향기가 딱 들어와봐 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 화장수도 약간 냄새가 있어. 그쵸. 근데 이거는 기분 좋은 냄새야. 그러니까 그 세균이 죽는다라는 기대치와 그치. 정말 맑아졌다. 예, 진짜 아까 어머 이게 이걸로 하니까 훨씬 좋네. 이게 조명이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거 조명까지 시키면 야. 아주 뽀얘지겠는데요. 야, 넌 진짜 이거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건 이건 믿겨지지가 않아. 이 갈바닉도 좋은 거지만 소독수도 그 또한 좋지. 오늘은 소독수를 하니까 화장품이 아닌 소독수를 하니까 훨씬 더 피부가 탱탱해지고 살아나지. 살아나고 피부가 뽀얘지면서 소독도 되고. 소독도 되고. 이거 좋은 발견이었어, 그죠? 오늘의 좋은 발견이네. 아니 제가 아까 딱 얘기했을 때 안 할 줄 알고 나 그냥 누워 있었는데 갔죠 오시더라고.
그럼 우리 회사의 브랜드인데 회사를 이게 좀 어떻게 살릴까? 이게 서로 통할 때는 이렇게 서로 권유한 거를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면 그럼. 이 실천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실천을 안 하고 맨날 말로 해서. 아까 가기 싫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 마사지 하는 거냐 봐라 그러고 내가 가기 싫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게. 나는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나야 써면 좋은데 또 얼굴에 뿌리기 또 싫어서 혹시나 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또 직접 이렇게 해주셔서 직접 하니까. 어머 신기하네. 아니 아까 나 이거 그냥 이거 마사지 하기 전에 뿌렸거든. 예. 여기 따끔따끔한 게 처음에 따끔따끔해지 점점 뿌릴수록 안 따까워지면서 좋아. 거기 이제 여기 염증 같은 게 있었나 봐. 그치, 염증. 살균이. 마스크 자꾸 쓰면서 그래, 난 그런 것 같아. 마스크 때문에 그 마스크 또 때문에 상처가 많아. 상처도 나고. 상처 나고 계속 쓰니까 저 그러니까 좋은데 그 소독수 쓰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한 번씩 뿌려줘야 되겠어. 그래. 마스크에다가도 뿌려서 그렇지. 해놓고. 소독도 아니 되고. 그날 우리 저기 송 대표가 먹었잖아. 입에다 놓고 먹기도 하고 눈에도 뿌리고 세균이 세균 덩어리인데 저걸로 매일 하루 한두 번씩 가글이 나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 많이 제거가 돼요. 좋아. 우리 입에도 세균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근데 속에도 많아. 속엔 더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저거를 지금 연기로 들여마시게 그 담배 그 전자담배처럼 개발해가지고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인다고 개발했어. 그것도 개발들도 잘해. 야 진짜 이거 뭐 화장을 화장 안 했는데 화장한 것 같을 정도로 확 바뀌었어. 보고 싶다. 야 진짜. 그래서 찍길 잘했다 오히려 나는 또 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조금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스러워 남의 얼굴 찍고 막 그런 내가 싫어해서 그랬거든.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었거든. 내가 가족이 되려면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서로 이해하고 하다 보면 난 그냥 가족이라 식구라 생각해. 내 막내 동생 하나 생겼다고 내가 그때 우리 1인 작업할 때 그랬잖아. 내 막내 동생 하나 생겼다고. 자, 앞으로 우리 그냥 쓸데없이 떠들 시간에 이거 하면서 떠들자. 그렇지. 사진, 아니, 나는 사진 촬영해 가네. 이렇게 컨텐츠를 오늘 또 하나 또 건져서 가네 오늘. 아니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얼굴이 좋았으면 이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게 필요 없지. 네,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딱 뵀는데 그래도 많이 그렇지. 얼굴이 좋아지신데다가 지금 딱 하니까. 더 좋아지잖아. 아니 피부가 내가 봐도 맑아졌다니까. 지금 하기 전과 후도 엄청 틀려요. 다음에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시간을 많이 요구한 그렇죠. 게 아니잖아. 이제 20분. 이제 딱 20분이야. 이거 36초 지나면 딱 20분. 그다음 뭐 조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의 여기 늘어진 밝게. 것도 여기 이제 턱이 두 개가 되거든 여자들이 이것도 다 잡아줘. 이 턱도. 여기가 좀 뾰족하게 나왔지? 네. 이게 다 없어져. 여자들은 손하고 목이 제일 관건이야. 그치, 목이. 목줄은. 근데 신기한 목줄은 당연히 없어.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진짜. 자, 이제 20분 땡. 네. 거울을 보시죠. 어때요?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상쾌하고 좋네요.